여기 나온 가사를 일단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Yesterday, 어제. 어제란 뜻도 있지만 예전에란 뜻이겠죠. 예전엔 all my troubles, 모든 나의 고난과 고통들이 seemed니까 이제 보여졌습니다. So far away,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심과 걱정은 지난날에는 없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라는 뜻이죠. 밑에다가 또박또박 해석을 적어두세요. Now, 근데 지금은 it looks 마치 보입니다. As though 그러한 모든 나의 고민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as though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as if 하면은 마치 뭐뭐처럼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부정사가 쓰여가지고 장차 앞으로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돼요. Oh, I believe in yesterday. Believe in 하면은 어떤 가치를 믿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나 존재를 믿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가치를 믿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리딩이 됐습니까? 어렵진 않았죠? 자, 이제 suddenly가 등장합니다. suddenly 하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란 뜻이죠. 갑자기 나는 I'm not half the man. 그런 남자의 절반이 아니에요. I used to be. 예전에 있었던 그런 남자의 절반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스토리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행복 지수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행복 지수가 50도 안 됩니다라는 뜻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 여기가 조금 문법적으로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복격에 해당하는 대시나 후 정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시 생략됐다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필기 꼼꼼히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필기 없으면은 전부 다 페일 처리되니까 제대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there's a shadow 하니까 이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죠. A shadow니까 한 차례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Hanging이니까 땡랑딸랑 매달려 있습니다. Over me, 내 위로. 그러니까 그림자가 나한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이제 hangin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그 shadow를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Oh, yesterday came suddenly. 근데 어제가 갑자기 다가왔네요. 그러니까 어제니까 지난날의 일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어제 일이 갑자기 예전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Why she had to go? 왜 그녀는 가야만 했는가? I don't know. 저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She wouldn't say. 그녀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때 재밌는 게 이제 why she had to go가 그 전체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우의 목적어도 되고 뒤에 나와 있는 wouldn't say의 목적어 펑션도 갖고 있습니다. 노랫말 가사니까 이제 회화체처럼 부드럽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죠. I said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잘못된 것을 말했겠죠. 말실수를 했습니다. 소리겠죠. 뭔가 좀 심한 말을 했겠죠. Now I long for yesterday. 나는 지금 yesterday, 지난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long for는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believe in하고도 뉘앙스가 좀 비슷하죠. 그리워하다, believe in, long for. 문맥상 believe in하고 long for는 뉘앙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다음 것도 넘어갈게요. 예스터데이, 지난날, love, 사랑이라는 것은 was such an easy game. 그렇게 쉬운 게임, 장난이었습니다. to play 하기에.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소리죠. 여기서 문법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such an easy game이라는 걸좀 기억해야죠. such 다음에 관사 나오고 형용사, 명사. 여기는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Now I need a place. 나는 지금 어떤 장소를 필요합니다. To hide away니까 hide니까 숨어서
그죠? our way, 사라져 버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좀 쉴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I believe in yesterday. 이건 왜 설명했기 때문에 줄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가사 내용은 해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려면은 암기해야지.